어? 근데 병원인데요, 지금? 검진 받으러 온 건가?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드라마 들어가기 직전에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네, 제가 저의 신장을 저희 아빠에게 이식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윤수가 네.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해드렸네요. 이거 기사가 떠가지고 그쵸?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큰일이라고 생각도 잘 안 하고 대단한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당연히 당연한 거라 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장한 선택을 했는지 너무 기특하네. 진짜 효자야.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27살이잖아요. 예, 나이가 예,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아버님을 위해서. 만성 신부전 뭐 우기 마지막 단계 신부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기 신분전증이면 정말 심각했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네. 진짜 심각한데? 피부가 많이 검어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데도 저혈당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저혈당이 이제 생각보다 무서운 그거더라고요. 땀도 많이 흘리시고 기억도 못하고 욕도 많이 해요, 막 저혈당 오면. 여기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병원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아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떡해. 뭐 전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막. 얼버무리고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지하 3층에 A25번에 있대요. 가면 또 없어. 아, 사라지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야. 아, 아이고. 기억도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였나요? 그 정도였어. 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사라지시면 너무 놀라죠. 그럼요. 놀라지. 가족이면 깜짝 놀라죠. 도적은 평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년 동안 생존율이 한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75%는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 아빠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덜컹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주말에 찾아가서 제가 이식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 진짜? 윤수가 선택한 거였어요? 직접 제안을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큰 형은 뭐 최근에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고 작은 형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수 씨는 정말 생각할 게 많았겠지만 오직 딱 하나 그냥 아버지 건강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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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자기가 어떤 걸 좀 포기하는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 신장 하나를 뗀 거니까 그렇죠. 내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신장이 괜찮은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저희도 좀 괜찮아야지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남윤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인가요? 네네, 한 달 만입니다.
아,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됐네요. 이번에 수술하고 한 달 돼서 폐기약 검사도 하고 피검사랑 다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이 더 많이 빠졌나 봐요. 똑같이 보면은 이때는 두 개였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한쪽이 없어진 거지. 아. 아, 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말은 좀 덤덤하게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좀 놀란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은 콩팥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상처가 좀 진하게 남는 슈루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니까 네. 그 몸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배우는 솔직히 되게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도 나만 오른쪽 신장에 이제 혈류랑 기능을 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려고 찍었거든요. 아, 잘 돼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깨끗한 그래프 기능 잘하고 있고 좋습니다. 깔끔하게 되셨네.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다 진짜. 아. 걔가 지금 현재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건 이번 검사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기니까 그동안 얘가 이제 잘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건 이제 본인의 역할이고 음식 같은 것도 조금 뭐 아주 짜게 먹지 않는다. 과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생활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여하튼 지금 상처는 없애고 싶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걸 신경을 썼었는데 네. 막상 수술을 하니까 막상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괜히 신경 쓸까 봐. 아니 우리가 사실 종합검진 받으러 가도 무섭거든요. 그럼 떨리죠. 네. 저렇게 큰 수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환자분이 정말 마음이 곱다고 느꼈던 게 수술실에서 보통 마취할 때 다른 분들은 막 마취되는 상황에서 욕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욕을 해요? 아니, 내 정신이 아니니까. 아. 막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환자분은 이렇게 마취되는 순간에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딱 마취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딱 마취가 됐어요. 그래서 마취를 하면서도 아버지 건강만 신경을 쓴 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 그래요? 정말 효자분 하고요. 눈물을 한번 이렇게 또르르 흘리면서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마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신장을 바로 받아서 바로 이식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많은 이식 수술을 하셨을 텐데도 선생님들 보기에도 윤수가 정말 기특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윤수님의 그 마음에 감동받으신 거 같아요. 신성을 알고. 예. 많은 팬들이 그 수술실에 생겼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것 같아요. 훌륭한 아들이죠. 수술이요? 아, 안 무서웠어요. 아, 빨리 그냥 했으면 좋겠다. 잠깐 가족도 몇 명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만났었는데 아빠 또 울어가지고 좀 이따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헤어졌죠. 일단 그냥 건강히 만나자고. 어떻게 앞에 설려야 아빠가 되게 힘든데. 와, 윤수가 정말 어른이네. 정말 기특하다. 진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와,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잘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알아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와. 병원도 혼자 찾아보고 그냥 신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연락을 다 했었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다들 반대를 하시니까 혼자 알아봤겠죠. 병원도 직접 찾아가서 혼자 이렇게 뭐 입원도 해서 검사 받고 기본 검사는 다 하고
일단 피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8통, 9통을 처음에 뽑으니까 그게 한 여러 번 계속 뽑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도. 아이고, 힘들겠다. 정신과 상담도 하고 스스로 의지로 하는 거냐 이런 게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혼자 묵묵히 했던 것 같아요. 야. 참 이게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건 네. 윤수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네. 와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이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네. 너무 깊다. 아빠가 계속 건강만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하고 하고 힘들어하고 좀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커진 것 같아요, 마음이. 27살이잖아요, 나이가. 아니, 이 수술이 보통 큰 수술입니까? 어린 나이에 기특하지. 당신의 젊음에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몸이요? 상태가 너무 좋아. 아버님도 지금 건강 상태는 아주 잘 회복하셨고 네, 유지하시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수술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버님이 잘 회복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아, 다행이다 진짜. 윤수 보니까 저 갑자기 화장이 확 돕니다. 가고 싶었어요? 그래? 아유, 효자. 아, 근데 잘 지내지 너무 궁금했잖아요. 선생님들 표정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 아유.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눈 하나 드려요. 감사합니다. 우와. 영광입니다, 진짜. 아, 감사하다고 저분들한테 또 도시락을 다 준비해 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지금 메뉴도 참 센스 있지 않아요? 닭죽에 양파김치, 네. 과일에다 지금 손편지까지. 손편지까지. 아, 손편지까지. 나도 빠지겠다. 나도 빠지겠어. 와. 와. 너무 잘 먹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병원 선생님들이 다 감동받으실 거 다 빠진 게 보여요. 눈빛에서 다 보이네요. 다 이뻐하시네. 저랑 전화 통화로 제일 먼저 문의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결정하는데 좀 어렵거나 너무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당연히 제가 드리는 거고 단 한 번도 뭐 고민이 되거나 뭐 힘들었던 점이 없다고 얘기하셨었고 그 너무 효자. 아, 네. 그다음에 저도 수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런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웃고. 사랑이 지금 너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은 칭찬 폭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기증을 하신 분이 직접 병원비 다 내시고 병원비도 윤수가 다 냈대요. 이게 윤수가 한번 보여주세요. 어른이야. 네,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이야. 나이가 20대건 30대건 상관없이 사실 윤수님한테 배운 게 좀 많아요. 보면 항상 기특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희 이제 나이 어린 간호사들이 난리들이 난 거예요. 바쁘네요. 바쁘네 지금. 네, 저는 진짜 그 와 완전 이게 많잖아. 면담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딱 둘이 마주쳤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환하게 고조기 계속 들어가서 제가 가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프로를 제가 봤는데 그날 나와셨던 분들이 다들 너무 착하고 이쁘고 막 계속 그러셨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착해요. 윤수만 그냥 나왔는데 착하다 하니까. 맞아 맞아. 저도 막 맞아 착해. 진짜 착해. 정말이야. 진짜. 애가 참 착해.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엄마도 못하는 얘긴데 이걸 병원에서 들으니까 야 여자 조심해라 애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저한테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근데 부장님이 오히려 더 잔소리를 많이 하죠. 너무 이뻐서요. 제가 너무 이뻐서 그 윤수 엄마 이상의 마음입니다.
아니 병원 식구들한테 인사를 또 하러 가네. 아 귀여워. 우와. 난리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많이 챙겨주신 윤수범이가 저 갑자기 화장이 확 돕니다. 그쵸? 분위기 너무 좋아지네요. 날 씻고 돌아다니고 막 해가지고. 네, 진짜 너 잘생기셨어. 맞아. 그래? 수염도 그냥 머리 떡진 상태로. 그래 보이지가 않지. 근데 얼굴은 명상사 예쁘게 돼가지고 저희 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출근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맞아요. 좋은 일 많이 했네요. 어? 아니 병원 분위기가 바뀌었어. 병원 완전 싹 야. 바뀌었네. 뭐, 혈압을 제대로 놓고 뭐 주사를 뭐 드리든 권장을 하든 권장을 하든. 어머나 어머나. 권장했지. 항상 이렇게 웃고. 수술하고 아파도 웃었답니다. 아파도 웃었다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니 근데 여기 수녀님까지 지금 나오신 건데요? 멋진 모습으로 와서 더 찐팬이 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수녀님. 한쪽. 네. 그래요? 봅시다. 네. 어 기도 갑자기 기도를 네. 수녀들이 해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파이팅 저희 닭죽이랑 양파 김치라고 어머 어머 나도 예쁘네요 네 어머 편지도 쓰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쉽게 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윤수가 참 세심해서 잘 챙겨주고. 닭죽이랑 양파 김치랑 과일 조금. 이렇게 그냥 덥석 받아도 되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챙겨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들에 대해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 많은 분들이 다 어디서 등장하시는지 아니 근데 다 저 여성분들만 저렇게 계시고 되게 많이 친해졌나 봐 친해졌어 친해졌어 정말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윤수 씨가 큰일에서 이제 아버님이 오래오래 그 윤수와 가족분들 옆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거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수술도 잘 끝났고요. 이제 아버님은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되고요. 윤수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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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